숙종이 친구들. 조개, 나무 막대, 끈, 마스킹 테이프, 사인펜, 가위 테이프 준비해요. 조개를 이용해 모빌을 만들어 볼게요. 조개를 사인펜으로 색칠해 줄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조개를 색칠해 주세요. 한 가지 색이 아닌 여러 색을 이용하면 마른 뒤에 더 예뻐요. 조개를 색칠한 뒤에 위에 무늬도 그려요. 색칠한 뒤에 햇빛에 말려주면 사인펜이 조개에 스며들어 은은하게 색이 입혀져요. 나무 막대에 모빌 끈을 묶어줄게요. 벽에 걸 수 있게 위쪽을 둥근 모양으로 만든 뒤에 끈을 묶어주세요. 밑으로 길게 나온 끈에 조개를 붙여줄게요. 간격을 띄워 테이프로 조개와 끈을 붙여주세요. 다섯 개의 조개 모두 테이프로 끈에 붙여줄게요. 마지막 조개는 밖으로 끈이 나오지 않게 길이를 잘라 끈을 마지막 조개 안으로 붙여주세요. 조개를 끈에 모두 붙인 뒤에 조개 사이사이의 끈에 마스킹 테이프로 잘라 붙여주면 모빌 완성!